하시죠. 네, 사진을 찍을 텐데요.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몬스타엑스 여러분 모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고요. 가장 끝에 서 계신 멤버께서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사진이 찍힐 것. 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도 카메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번에는 션우 씨께서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몬스타엑스 여러분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제가 잠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모이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몬스타엑스도 이제 골든디스크 무대가 이제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시는 길에 멤버들끼리 뭐 하신 얘기라든지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또 이렇게 골든디스크 음반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멤버들 다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여기 레드카펫 위에 서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뭔가 남사친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면서 또 보통 레드카펫에 올라오실 때 수트 차림으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몬스타엑스는 컨셉트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노리신 건가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레드카펫 때 수트 같은 걸 좀 많이 입었는데 오늘은 좀 보기 편하시라고 조금 댄디 스타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트렌디하고 댄디한 스타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보기 편하시라고 옷을 이렇게 입으셨다고 기현 씨께서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편하시죠. 수트보다는 이런 의상이 훨씬 편하시긴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시면 이분들의 또 카리스마가 또 말도 못하게 엄청난데요.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송 말고는 여러분들 처음 공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더 보시라고 또 무대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이제 서둘러서 무대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몬스타엑스 여러분과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본 공연 잘 마치시고 저는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여러분 고맙습니다.